진짜로 다이어트 하려고. 어제 뭐 드셨는데요? 어제 밤에 치킨이요. 안녕하세요.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오늘은 사람 보험이 아니라 반려견이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사람도 보험을 안 주는 추세에 네. 중요한가요, 이런 게? 너무 중요하죠.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의료보험이 된다거나 하지 않잖아요. 비보험이거든요. 아니면 요즘에는 뭐 펫보험이 아니더라도 반려견 적금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용하는 데 가면은 사람보다 더 비싸거든요. 지금 내 반려견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. 어쩌다가 이 펫보험이 생겼을까요?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워지지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외로워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순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족처럼 위로를 좀 얻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에게도 가입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펫보험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?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1,418만 명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반려견이 가장 많이 치료받는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위는 슬개골, 그리고 2위 위장관, 그리고 3위 위염, 이렇게 세 가지로 정말 많이 병원에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그리고 구강 관련돼서도 치료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.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1위가 결막염, 2위가 구토, 3위가 위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병원에 가시게 되면 최소 10만 원은 병원비가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슬개골의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실손 의료비처럼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요. 이거를 이제 펫보험이라고 하고요. 최근에 M사에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통원 의료비 500, 입원 의료비 5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. 전체적으로 내주는 건 아니고요. 이것도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. 자기 부담금은 1일 1만 원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15만 원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요.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2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.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.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보장받는 내용이 50%, 70%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반려견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. 혹시라도 내 반려견이 사람에게 아니면 뭐 다른 동물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담보이고요. 이 배상 담보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한도로 3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.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? 이름만 있으셔도 가입은 가능하세요. 대신에 반려견 사진만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동물 등록증을 제출하면 2%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. 사람처럼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. 그래서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8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20세까지 갱신 보장됩니다. 그리고 반려견도 똑같이 혹시라도 병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고지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험료가 제가 최근에 설계했을 때 거의 한 5만 원 선에서 좀 보험료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내 반려견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쁜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서 보장 자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꼭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펫보험을 알려드린 박과장이었습니다. 뽕뽕 빠이빠이.